바다멍합니다. 죽도 상하원에 놀러 왔어요. 한 바퀴 도는 중에 잠시 앉았습니다.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나 봐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 금방 왔지? 쉽게 해서 기타만 쉬었나 보지. 그러니까 난 아직도 한참 가야 되는 줄 알았어. 나도 그래. 해야 되는 거 같아. 아까 우리 회사는 그렇게 컸었는데 정수기 이제 한참 한참 15분이나 말도 줄어야 되는 이거 뭐? 이거 버리고 왔잖아. 여기 있겠지 뭐. 길가에 앉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관광차를 대절을 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둘씩둘씩 데이트하려고 온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다양한 분들이 힐링하러 왔네요. 뷰가 좋은 곳에 앉아서 이런 것도 이뻐, 이렇게 기둥에. 그지? 나무 뒤에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찍더라, 뒤통수를. 힘들고. 이 구석장 저 포천 구석장에 가면 배를 탈 수가 있어. 한 바퀴 보통.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요요 밑에 여기에다가 물을 넣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아니야? 그냥 사람들 이렇게 놀으라는 거야? 아이고, 저 민들레 홀씨 이쁜 것좀 봐. 바멍을 지금 멍멍이 아니라 카메라에서도 없잖아 지금. 바다멍. 바멍. 오늘 잘 익었다. 아니, 스트레칭. 그 해가 안 나서 너무 좋다. 인상 안 써도. 아 적당하다 오늘 날씨 춥진 않고. 선글라스가 필요가 없네. 어우, 경치 좋다. 죽도의 상하원입니다, 여기가. 처음 와봤는데요. 오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분명히 우리는 상하원을 간다고 왔는데, 도착이 죽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잘못 왔다고,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마침 그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 상호학원 맞다고 들어가시라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50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이제 처음 왔습니다, 이곳을. 아이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여행을 하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이제라도 왔으니까. 해피합니다. 해가 안 나서 둘레길 이렇게 상하원 한 바퀴를 도는데 예, 참 좋네요. 아, 등받이 안 좋냐? 해풍을 맞으면서 소나무들이 싱그럽게 너무나 잘 자랐네요. 이게 기대, 기대 안 했는데 뭐 내가 살았는데 아우 파도 소리 철썩 철썩 여기 상화원에는 들어올 때 입장료가 있으면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한 잔씩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지나갑니다. 근데 저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받았습니다. 들어오는 입장료는 1인 7,000원씩이에요.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온다고 입장권 판매하는 곳에서 못을 박더라고요. 구경하다가 나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들어올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숙도에 민들레 홀씨 아직도 날아가지 못했습니다. 아? 좋아. 이렇게 그렇지 말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뺨잖아요. 이게 무슨 꽃 향기지? 이거 진짜 뜯었네. 될 것 같은데 깨끗한 게. 바닷가라? 좀 뜯어갈까? 아, 이거 지대기. 어우, 그러니까. 어우, 실한데 이거. 참, 눈치는 보이고. 질경이야 뭐.
저분들은 지금 뭐 하시는 걸까? 네, 아까부터 그 얘기야. 우리는 저기 못 내려가는 거죠. 저분들은 여기 죽도 시민들이라 저걸 따는 걸까? 아니, 근데 좋은 게 있으면은 아 이거 뭐 한다고 내려놓으면 아이고 이 슬리프 여기다 다 버려놨네. 이게 나중에 저쪽까지 바닷가까지 갈 거 아니야. 이걸 태우게 해야 되는데 저분들은 무엇을 캐고 있는 걸까요? 땅에 거북선 따고 있을까요? 땅에 비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여기서 따서 손문상에 내보내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 바다야 안녕.